이용빈 국회의원이 12월 11일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실습장인 성산공작소를 방문했습니다. 이날 이용빈 의원은 자작차 동아리 아스팔트 학생들의 차량 설계와 제작 시설을 둘러본 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승해 주행 시연을 가졌습니다. 이어 호남대학교 정재평 산학협력단장, 이정환 미래자동차공학부 학부장, 손병래 교수,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공작소를 둘러보니 훌륭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열정이 뒷받침된 것 같다며 미래차 도시 광주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호남대TV 오여진입니다.